시간 이런 것만 지키면. 오빠는 케이크 했나 보죠? 어? 우와 진짜요? 스초생 먹었지. 우와 스초생. 저는 이가 PC. 어 그러네. 예상치 못한 케이크예요. 불닭했다. 스초생 안 드셨어요? 올겨울인 스초생이죠. 뭐 있어요?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 투썸 스초생. 아니. 아 PPL 있는 거예요? 아 아니. 뭔지 모르세요? 네. 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 아 그건 알, 아이 그건 알죠. 네. 그건 아는데. 네. 홀케이크 넣으셨어요? 아 그럼요. 와 진짜요? 네. 너무 많죠. 조각 케이크를 혼자 사 먹게 했어요. 너무 많아서. 왜 역겹다죠 여러분? 케이크 먹으면 안 됩니까? 줄임말 킹 받네. 아니, 거기 스초생이라고 써 있어요. 투썸 가면 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았구만. 홍삼이나 먹어? 누가 크리스마스에 홍삼을 먹어? 맛있어요? 아 근데 그건 그거 있었다. 맛있어요. 스초생 맛있어요. 그건 있었다. 스초생 하나 주세요. 이렇게 아메리카노 하나랑 스초생 주세요. 그랬더니 결제 이렇게 한 다음에 조각 케이크로 결제했어. 그래가지고 아니 통으로 달라고요. 야 이러면서 아 가져가세요. 뭐를 왜? 어 스초생 홀. 드셔보셨죠? 그럼요. 네. 스초생은 많이 먹죠. 임경이가 사달라고 했다고? 임경이가 방송 보고 있나 본데요? 아 지금 뭐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있나 보네요. PC도 PC랑 모바일 저희 창을 지금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저도 두 개 같이 봐. 아 이건 아이디가 안 보이네. 아, 네 나도 같이. 네 보입니다. 네 그 성함이. 어 닫아버렸다. 해골찡님 보입니다. 요거 되고 하나 잘못 눌렀다. 구버잼 어 구버잼 나도 봤는데 네 카톡 아직 안 해봤는데 이슌제 이거 보임? 이라고 쓰신 하트 피터 오케이 아 두 개 불편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는지 한 번만 인경이가 보고 있어요 방송 아 어, 이거 뭐예요? 저희 방송 보고 있어요 어디다 인경. 스토리에 올리신 거예요? 아니요. 카톡 저한테 카톡. 아, 카톡 보내신 거예요? 어. 올 때 스초생이네. 니와. 사갈게. 열려 있으면 투썸 열려 있으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네. 아이디 여러 개로 한 10시쯤에 열려 있겠죠? 11시까지예요. 아, 오케이. 네. 사갈게, 인경아. 또 뭐 사가? 올 때 붕어빵도 사오라고? 붕어빵이요? 붕어빵 요즘에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있으면 붕어빵은 찾기 어렵네 아 이게 다 각각이야? 스초생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번에 죽임말도 킹받고 케이크 먹은 아니 케이크에 그렇게 써있다고 케이크 먹은 것도 킹받아요 벌써 세 개째 먹었는데 너무 웃기네 아 모바일은 되게 느리고 천천히 윤희 언니가 팬케이크 먹고 싶다고 했다고? 스초생이 비척이라고? 여러 가지 감정으로 들리시나 보네 스초생 스초생 왜 열받지? 스초생 감초나 감초사탕이나 먹으라고? 스시초밥 생연어? 스초생 왜 이렇게 화가 났어? 25일 밤 되니까 아주 그냥 다들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캡틴 큐 먹고 이제 일어나는 분들 있죠? 미리 깬 분들. 내일 일어나려고 그랬다가 지금 깨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골 아픈 분들. 저는 최악의 경기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옛날에 제가 두산하고 경기를 하는데. 아 두산 두산인데. 아, 제가 작년이었어요. 어? 몇 년도쯤인가요? 어느 거야? 아 그때가 2014년 아니면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예. 그때가 한참 두산에 유명했던 민병헌 선수가 1번 타자였고 예, 예. 정수빈 선수가 2번 타자였거든요. 예. 근데 그날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예. 컨디션이 되게 좋아서 아, 오늘 한번 잘 던져봐야겠다고 했는데 이 장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 투수는 아시다시피 이 예, 착지에서 예. 던질 때 이 복근의 힘과 모든 힘으로 던지는데 뭔가 느낌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아~ 찌렸네. 아니 그러진 않아요. 아 이게 다들 참고 있던 그 말을 뱉어버리시네요. 언젠가 와,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참고 있었는데 예, 그냥 바로 말을 찌려버리시네. 혹시 유튜브라고 착각하고 멘트를 찌려버리시네. 아 이건 유튜브 아니지. 그래. 아니 그랬는데 이, 거기에 예. 신경 쓰다 보니까 예. 제공을 못 던지겠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선발 투수가 올라가서 예. 1이닝도 못 버티고 예. 원아웃만 잡고 오. 타자 1순에서 1번 타자, 2번 타자가 1회 완아웃인데 2타수 2안타인 거예요. 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9점인가 줬거든요. 와. 제 인생 최악의 경기였어요. 컨디션은 누구보다 좋았는데. 장 때문에. 예, 이 뭔가 던질 때 이게 뭔가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모든 걸 쏟아붙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와. 근데 그 컨디션 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그냥 한 방에 뭔가 다른 데를 쏟아부으셨으면 이게. 그랬으면 사고 났을 거예요. 마운드에서 큰일 났을 것 같은. 그러니까 아, 그럴 수 그게. 없고. 아 근데 그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거 타자는 될 텐데 네. 투수는 방법이 없네요. 못 내려가잖아요. 삼성 있을 때 아 삼성 있을 때 맞나? 아 넥센 있을 때구나. 넥센 있을 때 삼성이랑 게임을 하는데 그때 예. 그때 삼성에 그 나이트라고 투수 있었어요. 예. 아, 그 투수 갑자기 던지다가 예. 타임 하더니 막 뛰어가는 거래요. 어디 가냐 했나?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간다고 막 뛰어 아프대 가지고 그거 안 나오대요 그냥 그대로. 근데 그렇게 진짜 급하면은 어쩔 수 없죠. 근데 바지 쌀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뭐 완전히 해외 투픽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급하게 뛰어 나갔어요. 그러면은. 아, 반칙인가? 어떻게? 아니죠, 아니요. 심판한테 얘기하고. 자기팀한테 양을 구해야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맞아. 이거는 뭐 하고. 모두가 이해하는 상황이긴 하니까. 근데 이제 선발 투수시니까. 그렇지. 뭐 올라가자마자 그래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말 끔찍하다. 방송은 되고 있지. 점수는 계속 나가고. 작년은 한 번도 안 걸리봐 갖고는. 오. 또 잠실에 관중도 많죠. 또 두산 또 낮 경기 때 뭐 응원이 좀 또 시끄럽습니다. 아, 또 주말 경기였나 보네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완전 거의 뭐 정신줄을 확 놓고 있었어요. 마운드에서 그냥. 야. 9점 주고 마운드에서 내려오는데 정령 내려오고 나서는 화장실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심리적 요인이 네, 더 있었다. 네, 너무 네. 충격받은 거예요. 막 점수를 그렇게 주고. 야, 이거 진짜. 와. 진짜 최악이다. 전남 못 먹길라 그래요. 아니, 뭘 먹고 아닌 걸 떠나서 계속 이렇게 장이 그때 좀 안 좋았었어요. 아, 그리고 거기에 하나 또 꽂히면 이게 또. 예. 전 좀 심리적으로 그런 게 좀 크거든요. 아, 있죠, 있죠. 예. 네. 저 한 번 다 겪어보셨어요? 사람들 없는데 이렇게 좀 가다 보면 심리적으로 막 배가 갑자기 아프다가 좀 사람들 있는 시내 쪽으로 나가면 괜찮아지고 아무 이상 없어지는 거 그럴 수 있죠. 심리적으로 약간 그런 거. 예. 저도 근데 그 저 쇼미 할 때 되게 심했어요. 이 민감성 그때 증후군이 생긴 게 아직도 장트러블타. 예, 장 트러블타가 돼가지고 그때는 진짜 힘들었죠. 야, 예. 1이닝에 9실점이 정말 진짜 인생 최악이죠. 3분의 1이닝. 3분의 야. 1이닝 9실점. 8실점인가 9실점일까요? 와. 나도 8실점 해봤다, 8실점. 3분의 1이닝이에요? 1.1이닝인가? 1.2이닝. 네, 많이 던졌네. 아, 그럼 네 타자 잡으실 때. 많이 던졌어. 네 타자 잡는. 근데 지금 한 타자 잡으시는 네. 동안 더군다나 선발 투수가 그러니까. 1회 첫 타자 원아웃 잡는 동안 지금 그러신 거니까. 근데 1번 타자, 2번 타자가 2타수 2안타예요. 한 바퀴 돌고 2번 타자까지. 한 5점 줄 때 그냥 배 아프다고 내려오지 그냥. 맞아. 멈추셨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냥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던지니까. 그럼 그날 경기도 결과도 안 좋게. 네, 뭐 안 봐도 그냥 점점. 진짜 예. 아, 완전 최악의 경기였어요. 이건 진짜 기억날 만하다. 아, 진짜.
있어요. 어, 예, 예. 아, 왜냐면 이거 말하고 싶어서요. 뭐야? 소고기 사주셨냐고 했는데, 아. 저희가 이제 1월 카드 실머니한테 주셔가지고, 오, 먹고 진짜요?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진짜로? 어디 간다고 들으셨나요? 뭐, 엄청 비싼 데 네. 간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막, 아, 여기 너무 비싸지 않아? 했는데, 언니들이, 괜찮아, 많이 버시니까, 이러면서 예약하셨어요. 대성재가 소고기를 산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희도 그럼 최고 아빠 사는데 소고기 안 사요? 뭐 많이 먹자. 그날 먹자. 뭐 코너 갈게요. 참 말을 말지. 저의 스킬 아 치명적인 스킬 공개했어요 저는. 주머니에 들어있던 네. 베테서들 위해서 공개했습니다. 예. 역시 대장 뭐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야. 형 어느 게임이야 같이 하자. 미도파백화점에서 하나요? 아 추억이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잡아볼까요? 어 근데 뭐 여기 이건 뭐죠? 정수리 뽀뽀 얘기는 뭐예요? 정수리 뽀뽀 배디. 뭐예요? 정수리 뽀뽀. 정수리 뽀뽀. 정수리 뽀뽀 연애할 때마다 정수리 뽀뽀 해주시나요? 아니 이건 이건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아, 되게 궁금하네. 약간 얼굴 빨개지시네요. 아, 이거는 모함이에요 모함. 네, 정수리 뽀뽀는 모함. 해봤어. 아. 정뽕. 아, 이건 모함인데. 대정뽕. 아, 새로운 손님들에게 이런 걸 내미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아, 무례하네요. 정수리 뽀뽀로 연애할 때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다가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게 정수리라고, 뭐랄까. 아니면 가마? 아, 근데 뭐 이마까지는 괜찮은데 머리에 왜 해야 되나요? 머리에다가 무슨 교황이에요? 정수리까지 왜 가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말이요 저도 뭐 그런 의미죠. 축복한다. 축복을 한다. 축복한다. 예. 복을 빈다. 앞으로 인생 전체를 잘될 것이다. 인생 전체를 뭔가 전체에게 은혜를 내린다. 야 성인이네. 진짜 성인이 그렇죠. 되셨네. 예. 은총을 내린다. 아, 예. 진짜. 이야. 요한 배어르 이세. 네. 아니 근데 연애를 하게 되면 원래 머리를 네. 좀 깨물거나 네? 네. 머리를 머리에다가 네. 입맞춤을 하게 그 교황 키스를 하게 되거든요. 아 머리를 깨무는 건 뭡니까? 저희는 해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머리 깨물어요? 머리 깨무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요. 하나 풉니다. 스킬이요? 싸움이요? 네. 아니요. 싸움의 스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깨문다고? 아, 하키 파이트 할 때 쓰지 마시고. 예. 하키 파이트 할 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갑자기 불현듯 예. 생각나서. 예. 나 머리 깨물어 버려야 돼, 이게. 그러지 마세요. 수완해지. 어. 머리 꼬기 누구냐고 하신 분인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 자, 이 정도로 하고. 이게 뭐야?